잡았어. 잡았습니다. 와, 대박이다. 오!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우와, 잡았다! 우와, 엄청 커. 잡았어요. 뭐, 붕어를 이렇게 잡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란붕어입니다. 올란붕어 지금 여기 영암에 와 있습니다. 영암의 유명한 한방터인데요. 저수지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은 저수지는 아닙니다. 상당히 큰 저수지인데, 제가 현재 위치한 곳은 최상류입니다. 최상류. 이 오른쪽에서 물이 지금 샘물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샘물이 유입되고 있고, 이쪽에서는 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쪽에서는 낚시를 안 하네요. A급 포인트들은 전부 다 차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오늘 이곳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 한 80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80건 정도. 빨리 데피고, 금방 해가 떨어지니까 빨리 데피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서야 대편선이 끝났습니다. 현재 시간 6시 43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대편성은요, 약간 좀 긴데 쪽으로 대편성을 해놨고요. 수심은 지금 80에서 1m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떼짱은 없고, 마름이 상당히 분포가 잘 되어 있고, 오른쪽편에는 샘물이 유입되는 공간입니다. 이쪽 포인트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가 봐요.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 혼자서 오늘 이곳에서 조용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색은 굉장히 좋고요. 가장 짧은 데는 지금 3.2칸, 가장 긴 데는 5.6칸이 지금 대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심은 거의 다 일괄적으로 비슷합니다. 오늘 여기서 즐거운 저녁 짬낚시, 한방터에서 이루어지는 저녁 짬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란붕어TV 시작입니다. 렛츠 그리! 여기도 옆에 그 조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포인트 편차가 좀 심하다고 그래요. 포인트 편차 되게 심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리를 안 왔나? 저는 여기 오늘 처음 와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얘가 지금 뭐 토종터인지 뭐 블루길 베스가 많은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공략층이, 공략 그 수심대가 1m 50에서 2m권을 공략하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지금 80입니다. 80, 90 이렇게 수심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모기도 너무 많고, 무슨 이 시기에 이렇게 모기가 많은지 모르겠어. 모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여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집중해 가면서 바짝 쪼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글루텐을 좀 캐가지고 글루텐으로도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글루텐도 좀 써봐야겠어요. 요놈입니다, 요놈. 어분 글루텐 2. 아, 여기 외로종이 많이 많다 하면 좀 좋진 않을 텐데, 그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방터에서 진짜 꼭 이런 걸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좀 물크덩하게 해가지고 써볼게요. 와, 근데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 이게? 한여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여름에는 모기이기 때문에 낚시 못하겠다. 와, 장난 아니네, 모기. 질크덩하게 반죽할게요. 아주 흐물흐물합니다. 이게 조금만 지나면 숙성이 되면서 이게 찰져져요. 좀 더 단단해지고요. 이렇게 놔두고 5분 뒤에, 10분이나 5분 뒤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끼 다 끼었습니다. 이제 앉아서 편안하게 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입질입니다. 한방터라서 굉장히 이게 찌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아, 목줄 빠졌다. 아, 미치겠다. 아, 한방터에서, 오, 속상해. 목줄이 빠져버렸어요. 아, 입질 보기 힘든 곳인데, 한번 입질 왔는데,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목줄이, 아깝다. 이리 오실 때가 아니라 빨리 목줄을 정비를 해서, 아, 속상해. 한방터니까 간단한 거 써야겠어요. 야, 완전히 100%거든요. 이건 체면 100%짜리인데 그냥 아무 힘 없이 목줄이 나가버렸어요. 야,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쾅거려요. 찌가 움직일 때마다. 그리고 여기가 제가 이 영암까지 왜 이렇게 낚시를 하러 왔냐면 이거 혹부리가 많이 살아요. 혹부리가 한방터도 한방터지만 여기가 혹부리 붕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제가 혹부리 붕어를 살면서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오늘 느낌이 그래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한방터지만 한 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느낌이 파 같습니다 지금. 아, 미치겠다. 왔어요. 오, 떨었다. 아, 또 떨어졌어.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빠졌어요. 방금은 걸었는데, 아, 방 걸었는데 터졌어요. 와, 바늘 펴져버렸다. 미치겠다. 바늘이 펴져버렸어요. 야, 오늘 진짜 안 되는 날이다.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바늘이 쫙 펴져버렸네. 쭈얼님, 겁나 이뻤잖아요. 방금은. 이거는 완전히 붕어거든. 그리고 딱 불었을 때 손에 느끼는 손끝에서 그 전해오는 게 덩어리였어요. 확실한 덩어리. 바늘이 펴져버리네. 진짜 아깝다. 여기서만 계속 입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여기서 지금 목줄이 터졌었고 여기서 바늘이 펴져버렸습니다. 저 이번에 지금 바늘을 한번 바꿔봤거든요. 바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두면이라 이 바늘을 꼭 쓰십시오. 이게 2인 향어 바늘인데 이 바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두면이라 7호, 8호 이 두 바늘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바늘 안 돼, 안 돼. 계속 펴져버려요. 아, 진짜 가버린다. 아, 나 원줄 나갔어. 오늘 왜 이러니? 나 오늘 최악이다, 진짜. 찌가 멀리 사라져버렸어요. 저쪽에 있다. 야, 초리대 끝에서 터져버렸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방터에서 입질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저 이렇게 입질 많이 받은 거 처음이에요. 한방터 와가지고. 계속 이 모양입니다, 저 지금. 야, 근데 희한한 게 지금 다른 사람들 거의 못 잡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사람이 버린 자리 이 채 상류에서 혼자서 지금 입질 뒤지게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잡아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 마리 잡아 올리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갖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오늘 진짜 한 마리 잡기 전까지는 집에 못 갈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간이 9시가 좀 넘었어요. 지금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 입질이 집중되고 있네요. 아, 진짜 아쉽다. 너무너무 아쉽다. 계속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뭐야? 야, 목줄 또 나갔어. 아, 목줄 또 나갔습니다. 방금도 덜컹 했는데 목줄이 또 나갔어. 오늘 약대 최악입니다. 제가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낚시하면서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적이. 대체 어떤 괴물들이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내 거 지게 잡아 있다. 발 앞에 있다. 아, 나 이놈 새끼. 발 앞에 있어요. 저거 어떻게 잡을 수 없나, 저거? 저거 집 보이시죠? 여기까지 왔어. 움직이는 것 봐. 아직도 물고 있어요. 여기서 잡으면 대박이다, 진짜. 여기서 딱 잡아냈는데 불을 잡혀 있는 거 아니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또 저기 갔다. 이리 와, 이리 와. 아, 다 왔는데. 아. 어, 잡았어. 잡았습니다. 와, 대박이다. 오! 오! 잡았어! 대박! 잡았어! 우와! 잡았다! 대박이다. 우와, 엄청 커. 잡았어요. 원줄. 뭔 붕어를 이렇게 잡냐? 우와. 잡았어. 살다 이렇게 붕어 잡아보기 처음입니다. 엄청 큽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목줄 터뜨리고 했던 놈들이 다 이런 놈들이에요. 보세요. 우와. 이야. 37.5입니다. 37.5. 야, 이런 놈이 원줄을 터뜨리고 왔어요. 우와. 내가 진짜 이렇게 너를 잡을 줄은 몰랐다. 대박이다. 이거 좀 장난 좀 쳐야겠다. 지금 쫙 옆에서 호뿌리 형이 낚시하고 있거든요. 호뿌리 형이 낚시하고 있는데 지금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었는데 여기다 살림망에다 몰래 넣어놔야겠다. 와, 이거 손에 진짜 잡히지도 않습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 와, 호뿌리 많이 펴놨네.
이거 열어보면 깜짝 놀라겠다. 이따가 형님이 살려줄 거야. 형님 죄송해요. 지금 시간이 10시 45분이고요. 오늘 진짜 한방터에서 이 짧은 시간에 거의 한 4, 5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입질을 받아내고 뭐 건져내지는 못했지만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대반전을 이루면서 정말 재밌는 낚시가 이루어졌네요. 이런 낚시를 다음에 또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유 오늘 너무 재밌었네. 아무튼 저 혹부리 형한테 이 영상은 제가 이 영상이 나갈 때까지는 혹부리 형님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절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부리 형이 저걸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참 궁금하네요. 혹부리 형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너무 궁금합니다. 올라먹어 TV 이대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